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면서 코호트 격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부 발표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로나19 관련 전문 용어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용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? 드라이브스루는 그냥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 처음 들어봤어요. 팬데믹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영어 말고요.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시민 대다수가 이런 용어를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.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습니다. 드라이브스루는 차에 탄 채로 안전하게 문진과 발열 체크, 검체 채취 등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. 드라이브스루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승차 진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.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동일 집단 격리.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신종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 중 최상위 단계로 여러 국가에서 감염병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. 쉬운 우리말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사용됩니다. 에피데믹은 팬데믹의 전 단계로 동일 권역에서 팬데믹으로 접어드는 상태입니다. 즉, 많은 사람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현상으로 쉬운 우리말은 감염병 유행으로 쓰입니다. 또 이런 용어들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. 낯설고 어려운 코로나19 용어.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?